가격은 좀 빠졌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숨을 고르고 나서 재차 또 탄력 있는 모습들 얼마든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 및 이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1.6%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업체가 되겠고 최근에는 어떠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면서 다가 백신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면역항암 치료제의 어떤 기술 도입을 통해서 면역항암제죠? 면역항암 치료제 이 부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신약 개발 회사의 어떤 이제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천만 회분의 어떤 진단키트 공급 소식까지 또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20% 넘는 상승을 좀 보였지만 좀 아쉽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전 고점 자리인 37,000원대 위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아쉽죠. 37,000원대 위로 좀 올라서서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어떤 이런 상승 흐름들 또는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는데 어제 상승에서도 역시나 37,000원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 37,000원에 어떤 이제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뭐 결국에는 이제 돌파가 되겠죠. 어제 상승 흐름들 속에서 이제 특징적인 건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양봉에서의 어떤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은 채 가격만 좀 빠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습니다. 오늘도 다소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거래 없는 하락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어떤 이런 저항대 돌파에 대한 실패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이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랩지노믹스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이 단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 흐름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쉬어가는 건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조정 정도고 쉬었다가 얼마든지 또 전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상승 흐름들에서 면역 항암 기술 도입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랩지노믹스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였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면역항암제 이슈 기술 도입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 점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붙으면서 흐름들을 또 가져가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천만 회분 진단키트 그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테이퍼링 우려로 떨어졌던 부분들을 굉장히 좀 빨리 회복을 했죠. 주가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 우상향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좋은 이슈들, 예상했던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현재 흐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방향이 좋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응하는 주가의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죠. 방향 자체가 상방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또 형성될 수 있는데 랩지노믹스가 이런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 FDA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심사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또 잠재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37,000원을 언제 넘어가느냐의 싸움인데 그건 이제 시간과 이런 부분들 시점의 문제가 될 건데요. 이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방향
방향은 옳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속도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만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이 37,000원대를 한번 정도 강하게 좀 뚫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의 형태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랩지노믹스가 이번 1분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돼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나 이런 것들이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제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을 뭐좀 짧게 준다고 하면 5일선 지지받고 5일선에서 지지받고 또 탄력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좀 쉬었다 간다 그런다면 이 추세선 하단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겠죠. 예, 추세선 하단까지도 조금 이제 조정이 깊어진다면 이 구간까지도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거의 28,500원, 29,000원 뭐요 정도 되거든요. 28,000원대 중후반 정도 되니까 조정을 5일선에서 좀 짧게 주고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 갈지, 아니면은 좀더 조정을 깊게 주고 어떤 이런 쌍바닥의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갈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돌파하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근데 거래량이나 가격은 좀 빠졌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숨을 고르고 나서 재차 또 탄력 있는 모습들 얼마든지 또 기대해 볼수 있다. 이전에도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 쭉 빠지고 거래량 없이 하루 이틀 좀 쉬다가 또 슈팅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고 쉬었다가 거래량 안 나오고 하루 이틀 또 쉬다가 슈팅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여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다. 그리고 뭐 패턴적으로는 양음, 양음이면 오늘 뭐 음봉 하나 뜬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 하나 좀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제이 구간의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떤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지금 자리가 조금 어중뜰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들을 타고 가시면 되는데,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자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잡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즉 37,000원 이상으로 넘어가고 눌러주는 자리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한번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좀 눌러줄 때를 이용해서 추세선 하단에서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좋고 우상의 5일선 위에서 주가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랩지노믹스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이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흐름들 타고 가시면서 37,000원에 돌파 여부를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